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근정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외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도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근정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력에 의하여 동료주일로 지키고 내일은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드립니다. 동료주일은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것을 굉장히 환영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길가에 심겨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이 부활주일과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는 고난주간이 굉장히 큰 의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 신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이 또 죽음이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죽지 않으면 부활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혈기가 죽고 내 교만이 죽고 내 승질이 죽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당신이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왜 죽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전통 중에 잘못된 게 뭐냐면 십자가가 예수님만을 위한 십자가로만 딱 생각해버린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고 내가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내가 죽어지는 예수님처럼 죽어지는 나의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곧 나의 부활인데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가 자아에 대해서 육성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죽을 것이 없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절밖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혈기와 교만과 나의 잘못된 죄악성과 육성과 인간성이 파괴되고 죽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자신이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파쇄되고 깨어질 때에 부활의 영광과 덧입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나의 과거에게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야? 나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죽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스스로가 자신을 통찰해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국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이런 단점이나 나의 잘못된 습관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죽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거예요. 병아리가 알에서 태어나려면 그 계란껍 달걀 껍질을 깨고 나와서 병아리가 되듯이 내 자신이라고 하는 내 죄악성이라고 하는 이 달걀 껍질을 깨뜨리고 나와야 병아리로 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주일 때 우리가 계란을 이렇게 달걀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뭐 건강에 좋으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뭐 달걀을 파는 사람들 돈 벌어주라고 사업 번창하라고 우리가 먹겠습니까?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껍질을 깨고 나와야 부활할 수 있다. 부화가 부활하라고 하는 같은 한문으로 쓰는 겁니다. 계란이 부화됐다고 그러잖아요. 부화, 그죠? 계란을 부화시킨다고 하잖아요. 그게 부활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의 고집과 자아와 교만과 죄악의 껍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생각으로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달걀로 남아있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달걀로 남아있지 말고 이제는 병아리가 되라는 거예요. 병아리.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의 형태의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죽을 때까지 계란으로 달걀, 난 자꾸 달걀과 계란 헷갈리는데 원래 달걀이라는 말이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달걀로 평생 남아있는 것보다 계란으로, 아니 뭡니까, 병아리로 살아가는 것, 병아리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중생 얻은 사람들, 영생 얻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라고 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내가 변화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껍질을 깨고 나와서 병아리로서 살아라. 여러분, 알 속에 있는 알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병아리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계란의 껍질, 달걀의 껍질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주일 동안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고난의 삶을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부분에, 나의 성품이나 행실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죽어야 하는가, 어떤 부분에 깨어져야 내가 병아리로 거듭날 수 있는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의 동기를 누가 주느냐면 주님이 주신다는. 예수님도 육체가 완전히 깨졌잖아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셔서 전혀 새로운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만찬에 대한 본문이 근원이 되는데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식사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찬을 열기 위해서 공동으로 또 기부금을 내기도 했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것을 아가페 밀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끼리 예찬을 했습니다. 모여서 음식을 먹는 거죠. 이 예찬이라고 하는 것은 저마다 가져올 수 있는 만큼의 음식을 집집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교회 와서 함께 즐기는 일종의 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친교를 도모한다고 하는 이 예찬의 본래 의미가 상실되고 오히려 이 음식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일들이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만찬을 같이 먹는 전통을 실시하는 가운데 각자가 음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먹을 만큼 음식을 싸가지고 왔는데 여기에는 부자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리고 부자들은 배가 부르게 먹고 마시며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그 식사 시간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부를 자랑함으로써 가난한 형제들에게 치욕적인 상처를 준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빵 한 조각, 이렇게 조그만 작은 이렇게 음식을 가져왔는데 부자들은 고기도 싸오고 산의 진미도 막 풍성하게 싸오고 그러니까 빵 한 조각 가지고 온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 먹으면 좋은데 그냥 펼쳐놓고 먹기는 먹는데 자기가 싸온 것을 위주로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상대적으로 풍성한 재물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주눅들게 되고 상처가 되고 그 다음에 누가 가르지도 않았는데 서로 이렇게 패거리가 나눠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조촐한 음식을 먹고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풍성한 음식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거리감 있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는 겁니다. 애초에는 음식을 같이 예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만찬 아닙니까?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서로 나눠먹기 위해서 음식을 집에서 싸가지고 와서 공동으로 식사를 하는데 그것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나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결국은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탄식을 하면서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느냐, 그 목적이 뭐냐, 그 의도가 뭐냐 하면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성만찬의 본질은 이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죠.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지상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죽음이 의미하는 바를 밝히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살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셨던 것처럼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제자들도 서로 이렇게 살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라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에 성만찬을 베푸셨는데 그 의미를 따라가고 있는 당신들은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교제가 아니라 가진 자는 가진 자들끼리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들끼리 상처를 주고 분열이 되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성만찬에 대한 전혀 반대의 뜻이다 라고 바울이 탄식하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롭게 신앙을 결단하는 내 살을 띄워주고 내 피를 짜주는 그런 아픔과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살을 띄워주고 피를 뽑아서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을 떼어줄 수 있습니까? 피를 여러분 떼어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헌혈 활동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헌혈보다도 삶 속에서 나누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살을 떼어주고 내 피를 짜주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헌신과 그 다음에 희생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못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할 수 있어도 부모를 위해서는 못해요.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형제간인데 특이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RH-요. 근데 동생이 심장병으로 죽어가는데 수혈을 해줘야 되는데 형이 그걸 거절했어요. 형은 교회 장로님이고 제 고향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동생은 전주에서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급하게 수혈을 해야 되는데 형님이 피를 좀 줬으면 됐는데 주지 못해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동생. 전 그걸 어렸을 때 직접 교회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런 자기 동생,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 친동생, 동생이 죽어가는데도 자기 생명이 아까워가지고 피를 빼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피를 빼주면 죽는다고 생각한 거죠. 남을 위해서 수혈을 하면은 죽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생 살리자고 내가 죽을 수는 없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동생 살리자고 내가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안 된다. 지금 같으면 많은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피를 빼줘도 또 다시 생성되니까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뭐 한 30년 전에는 그런 의식들이 없었잖아요. 결국 젊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살아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만 인정할 이해를 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살과 내 피를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고귀한 정신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의 현실 속에서 되새기는 겁니다. 의식에 너무나도 치우친 나머지 그냥 나 배불리 먹고 우리끼리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부자들의 잔치처럼.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되었다. 그건 잘못되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성만찬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성만찬은 바로 우리가 잠시 후에 이제 장로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떡과 포도주를 마실 텐데 그걸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사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아주 귀중한 바로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의식들이 다 없어졌지만요. 이 성만찬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고 2000년 동안 교회 속에 존속해온 예수님이 만드신 형식, 의식이 바로 이 성만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걸 먹고 마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사신다는 거예요. 사신다. 사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리고 단순한 의미의 기념이 아니라 구원과 화해를 선포하는 기념축제라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속에 흘러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의 사건. 내가 먹으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복음의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하는 의미를 깊이 깨달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교회를 가도 별거 없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이 성만찬의 깊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시장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이보다 더 맛있는 빵을 아무리 많이 먹고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현존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백화점에서 먹는 빵과 포도주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이 있고 이 성만찬을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깊은 사귐뿐만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서로 사귀듯이 사귐을 통해서 모든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의 정신으로 서로 사귀는, 교제하는 그런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름다운 사귐에 대해서 주님과 아름다운 사귐, 서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웃과 또 많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사귐을 힘쓸 때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만찬은 단순한 의미의 기념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구원과 화해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사귐의 축제인 줄로 압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서로 인간관계가 잘 사귀어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리사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사비로우신 하나님 기억나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의 은혜를 베푸시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지금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눠드립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에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살과 피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만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